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오늘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6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졸업여행이 미션여행에 참여할 여행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8월의 주제는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안전한 바캉스 여행으로 정하고 주제에 맞게 사연 공모를 하면 최종 7가정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8월 미션여행에 선정된 7팀은 카니발 4세대 차량, 유류비,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게 되고 필요시에는 차량을 운전해줄 기사님도 협조해준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많은 장애인 가정에 기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모는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6월 30일 오후 3시 이후에 결과 발표를 합니다. 여행 일정은 8월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고 여행 후기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인증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에 거주 중인 관광약자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6월 알찬 여행을 준비하고 여기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다누림 투어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관광약자들에게 여행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알찬 여행은 경비 전액을 서울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6월 행사에서는 전문 사진가가 촬영해준 기념사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출발해 파주 지혜숲과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관광하고 출발지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관광약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6월 8일까지 각자의 사연과 함께 신청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6월을 맞이하여 항공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롯데 L포인트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시 7%의 페이백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회원 중 3명을 추첨하여 국내선 일반석 왕복 항공권 2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6월에도 아시아나 라이크 이벤트를 실시하여 30회 이상 출석 체크를 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애플 아이팟 프로를 제공하고 제주항공은 등산 키트를 구매해 클린 하이킹 인증샷을 올리면 블랙야크 트레킹화를 선물해주는 이벤트와 호국 보훈의 달 맞이 유공자 할인은 물론 보건의료인 대상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에어부산, 플라이 강원,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소다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